안녕하세요. 밝은 미소 브라이스마일입니다. 오늘은 나를 만나다 55번째 시간으로 제55부 영혼의 샘물 친절입니다. 러시아 속담에 친절한 말 한마디가 석 달 겨울을 따뜻하게 해준다 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친절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뜻일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의 바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공손하게 하고 예의 바르게 할 때 호감을 주고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길을 물었을 때 가던 길을 멈추고 자세히 안내해 주는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또 노인이 수레에 짐을 가득 싣고 비탈길을 오를 때 뒤에서 말없이 수레를 밀어주는 사람을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훈훈함을 느낍니다. 진정한 친절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휴머니즘입니다. 친절은 다친 마음을 열게 하고 소통으로 이어지게 하는 묘약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친절한 것은 자신의 마음에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 됩니다. 친절은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물이며 따뜻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베푸는 그리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마음씨로 남을 도와주고 친절히 대해주는 것은 복받는 원리입니다. 좋은 일을 한 데서 오는 기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따뜻한 한마디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변화를 줍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미안하구려 형제여, 안타깝게도 지금 내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하고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더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오나 제게 돈 이상의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기분을 좋게 해준 것입니다. 거지와의 대화 후 변한 건 톨스토이 자신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후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생활하며 말년에 부활이란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친절한 마음은 남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이해와 너그러움을 가질 때 생기는 아름다운 마음의 향기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 때 우리 사회는 살맛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밝은 미소 실천 미션은 오늘 만나는 다섯 사람에게 따뜻한 말과 공손한 태도로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친절은 타고난 성품에 의해 저절로 우러나오는 행위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친절은 친절을 베푸는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친절은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물이며 따뜻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베푸는
그리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밝은 미소, 브라이트 스마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